그래서 경북침 받아서 축복을 받지 않으려. 그런 대성회로 우리 목사님이 이제 타이틀을 정했어야 하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정말 이 병을 놔야지 안 놔야지. 병도 낫고 방언도 받고 하려. 이런 놈들은 누구죠? 옛날에 한월선 가면 개도 방언 받는다는데 여기는 방언을 못 받으면 개만 또 못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개만도 못지 안 올라면 받으면 돼 알려라. 아, 받으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방언도 받고 병도 고치고 알려라. 그래서 말씀을 하나 보시자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성경 안 떠들 테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우리 18절 한번 읽으셔서 이제 글씨가 나오니까 글씨를 보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인데 마태복음을 쓰셔. 마가복음 16장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무슨 누군 맞죠?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남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누구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도 쫓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칠 수도 있다. 할렐루야. 누구 믿는 자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도 나가고 새 방언도 말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야. 다만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누구든지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누구든지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아 그건 은사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다 믿는 자.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누구든지 다 방언을 말해야 돼요. 누구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저는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기쁜 게 뭐냐, 방언 못 오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식해서 안수해 갖고 방언 말하게 해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 그걸 봐서 해볼겠는가? 그거는 말도 안 통해도 괜찮아. 외국 가서도 그냥 얹기만 하면 터져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서 팍 방언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국 방언 받아서 한국,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사람도 있어. 아, 왜 안 해? 또 한국에 저 옛날에 전 붕에 그저 전라도 저기 부안군 백산면 금판이 아세요? 부안군 백산면 금판이 금판이 교회가 있는데 풍해를 갔어요. 근데 동네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 동네 가운데 교회가 딱 있어요. 그것도 기독교 장로교회 기장인데 한인데 출신인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보수적인데요. 근데 풍해를 축복성회를 갔는데 다 그때 당시 닷새를 해요. 닷새를 축복성회니까 이번 첫 주에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찼는데 방언하는 사람이 세 사람뿐이 없어. 한 300명 모였는데. 근데 그 기간에 방언을 다 받았어. 할렐루야. 어른이 왜 그럴 것이 다 받아버렸어. 야, 할렐루야. 근데 누구만 못 받았냐면 동네 이장님만 못 받았어. 누구만 못 받아요? 이장님이 불이 나가지고 자기는 못 받았다고 해갖고 그래가지고 막내 왔어요. 웃길래 귀신을 쫓으면서 말 안 듣는 이장님한테 돌아간다고 했더니 그날 쫓아와갖고 나도 당장에 방언을 받게다. 그래서 방언 받아갖고 그 이튿날서부터 방언을 받아가지고 광고 시간에 그때는 마이크 있잖아요. 동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교회 안 나오면 우리 동네에서 다 나가셔. 교회 여러분 오시오. 그렇게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 스피커 있었잖아.
그래갖고 동네가 잔치가 벌어졌는데 한 70살 먹은 할머니가 방언을 받았는데 무슨 방언을 받았냐? 영어 방언을 받았어. ABC도 모르는 분이 Thank you, Jesus, Oh my God, Help me 막 이러고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 이 할머니가 영어를 막 오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고 한 30분 동안 막 Thank you, Jesus, Oh my God, 그 사람부터 God, I love you 막 얘가 뭐 안 놓고 기억자 눈 매고 반면을 할머니가 방언을 받아서 영어 방언을 받아서 하니까 강나라 방언을 받아서 하니까 애들이 놀래 애들도 다 그래서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이 방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건 이 방언 기도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마음에 방언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맛을 몰라요. 고기를 먹어봐야 개고기인지 소고기인지 그렇죠. 그렇듯이 방언도 해봐야 맛을 알 거 아니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맛을 알겠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잘 가르친다면 오늘 저녁에 방언 싹 받게 해드리겠다니까요. 또 받기는 받았는데 10년 20년 됐는데 알랄랄라 똘똘똘똘 띨띨띨이라고 체크해가지고 보도는 사람은 싹 유창한 방언으로 바꿔줄 거라 이 말이야. 알려. 알려. 하나 방언 받는 거 한번 봐줄래? 유일이가 좀 봐주고 싶은가 봐. 이 여자 금산 집회인데 이 여자는요 금산 시장에서 내가 봉해를 하는데 점쟁이야. 뭐라고요? 전날까지 점쟁이야. 전날까지 저 한수 받을 때까지 점쟁이야. 그것도 월급 받고 오는 점쟁이야. 뭐라고요? 월급 한 달에 350만 원 조금 더 점깨가 많이 나면 600만 원까지 주어. 그래서 한 달에 600만 원이 작아요 커요? 그죠? 여자가. 근데 28분이 9분이 안 먹었어. 그런데 점쟁이야. 근데 내 붕해로 와가지고 전도가 돼갖고 전날 방언을 받아서 점태가 안 나와. 그래서 예수 믿게 돼서 아유. 그래서 교회 반주자고 결혼했어 이번에 작년에. 에? 전도의 중요한 그 저희 현장에 저 머리 벌어진 우리 저 누구야 우재복 목사님 왔다가 놀래가지고 나를 저렇게 4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야. 왜? 저기 금산시장에서 나도 만났다니까 저분을. 나는 장날 집회 많이 가요. 장돌백이야. 왜? 여러분 뭐 무슨 뭐 능력이 없고 뭐가 없어서 시장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시장에서 복음 전해서 안전했어요. 종에서 복음 전해서 안전했어요. 그 나가서 거기 가서 방을 저번 저기도 신유 집회 걸었죠. 저 봐봐요. 홍대표 뭐 전국 신유 시장 집회라고 걸었잖아. 신유란 건 병 고친다 이 말이야. 시장 바닥에 가서 저렇게 병 고치는 목사 봤어 여러분들? 못 봤어요. 여기 봤네. 앞으로 우리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할 거예요. 아주 미치려면 예수의 바로 미쳐야 돼. 한 목사님 시장에 가서 한다시는 앞으로 그러려고 나 열심히 떠나시거든. 왜? 그게 안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봐요. 저기서 막 자빠지고 막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래서 기사와 이적배 예수 이름으로 방언도 받고 표적 뛰어나고 이러면 시장에서 저런 일을 할 수 있, 안에만 큰 소리 쳐갖고 되겠어요 사람들. 그죠? 여기서도 큰 소리를 쳐야 돼. 아이야. 이해가세요? 저봐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와서 엄청난 일들이 전개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 집회 저는 전국 시장 집회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분홍해가지고 시장 바닥에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또 뭐 죄관 집회를 못했어요. 뭐 이러면 성에 아프리카 외국 가면은 수십만 백만까지 동원하는 사람인데도 여기 자고도요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를 오길래 이 두 말도 않고 내가 숫자도 물어보지 않고 여기 온 거예요. 이해가세요? 보세요. 저는 아프리카 가면 대형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 초교파 집회 대통령 모시고 다 저 사람들 봐 춤추는 거 봐. 저게 주일 대회 주일 대회 우리 팀들이 가서 자 우리 가서 막 자장도 하고 영광 돌리고 처만한 사람들 여러분들 저런 데 가서 설교하고 성의하고 병 고치고 애지 환자 고치고 방언 받게 하고 할렐루야. 저 교회도 신자가 여러분들 20년도 안 된 교회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최대 교회로 성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가서 다 춤추고 담임 목사님 제가 흑인 누님을 하나 사귀었는데 저분이 우리 누님이야. 저분은 한국말로 가면 동상한 거래 나한테 뭐라고요? 나는 누님 뭐라고요? 흑인 누님인데
그래도 저 목,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사랑해갖고 저분을 당회장을 세웠어요. 65살까지는 목사님이고 70살까지 다 통감락인데 5년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목회했는데 70만 명 이게 이 교회가 70만이거든요. 두 교회가 본바사 교회하고 라이로비 교회가. 근데 여러분들 여자 목사님이 70만 명을 당회장을 했어요. 남편이 개척을 해서 그렇게 뭐. 근데 왜 근데 저분이 주 인도 케냐 주 인도 대사였어요. 부인이. 그러다가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가서 7년 선교사하다가 돌아와서 절 우리들 만나서 개척을 빈민가에서 개척해서 에이즈 환자를 고치기 시작해서 수민간의 교인들이 몰려들었고 대통령이 교회 장로님으로 출석을 하게 돼서 여러분 저 교회가 저렇게 급성장한 아프리카 44개 최대 교회가 됐어요. 이해하세요? 주바의 교회가 지금 징계 아니라 뭐요? 그냥 무예 함석대기 덮어놓고 하는데 저게 저때까지 10만 명을 오바시켜서 그리고 10만 명이 넘어서 교회를 건축을 2만 8천억짜리 우리나라도 2만 8천, 여의도 순복음도 2만 8천석이 안 돼요. 12,000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기회를 지을 수 있었던 분들인데 저기서는 강력한 신유 은사, 다 신유, 돼지 환자가 수십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와서 저렇게 옷 입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두고 주일라도 찬양할 때 죽을 병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들이 다 춤추고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세요?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말씀하라. 저는 봐봐요. 이제 춤추나가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 앞에서 한국 노래가 나간다고 노래 한번 들어줘봐. 소리를 들어줘봐. 한국 노래가 나. 저 아프리카에 저런 한국 저게 또 천지폐예요. 여기 지금 낮에죠. 밤되면 TV가 생중계라. 구경 테레비에 나가야 테레비가 중계되는 거예요. 사람들 잘 만나야 돼. 왜 안 해? 저 만나면 저런데 가서 저렇게 한다니까요. 이해하세요? 저는 이유 없이 여자 목사님들도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나는 안 쓰더라도 저들을 세워서 여러분들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신앙을 끌어올려주고 믿음을 끌어올려주고 밤되니까 꽉 차기 시작하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 저는 어디 가나 하얀 옷 입어요? 까만 옷 입어요? 어디 가나 하얀 옷 입잖아. 근데 여기만 내가 이번에 겸손하게 하려고 하얀 옷 안 갖고 왔어. 목사님이 까만 옷만 입고 다니길래 옷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요. 이렇게 모자, 여자 목사님들도 모시고 가서 저렇게 막 춤추게 해주고 강단에 세워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으셔라.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알았으면 됐죠. 여기를 왜 왔느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강의를 참여하길래 아 두 말도 않고 저는 교회의 스페이스를 물어보질 않아요. 교회 몇 명 모이는 걸 물어보질 않아요. 왜? 시장 집회도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들 끊어가 서는 사람인데 이게 저녁에 그날 저녁에 에이즈 환자 나오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전체가 다 에이즈, 애국 어른이고 에이즈 걸린 사람이에요. 누구야? 이 사람이 다 에이즈 걸린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4만 명이 나왔어요. 저게 중계가 되는 거야. 근데 3일 후에 그들이 피를 뽑아 이 단점이 있어요. 에이즈 환자는요. 단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점이 싹 없어져요. 피를 뽑아보니까 정상인 거야. 아니야. 그래서 저 교회가 막 급성장하기 시작해. 왜? 아프리카는 모든 국가가 3분의 1이 에이즈 환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가. 대치를 못하는 거예요. 유엔에서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때부터 낳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44개국에서 역사를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아니야. 전 아프리카 가면 사역 얼마든지 인도 가면 얼마든지 아주 죽도록 사역합니다. 여기 한국 뭐 국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한국 교계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두는 거야. 남미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가는 곳마다. 오늘 저녁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요. 일어나리라면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붕괴되면요 소리가 들려서 문제 소리가. 저는 교육자들도 이렇게 모이게 하잖아. 이렇게. 이게 다 목사님들에게 다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에 다. 근데 여기 오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것도 초교파야 초교파. 담임 목사님들. 순복음 감리교 침례교 다
초교파로 와서 1만 명이 모여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요. 여러분들, 근데 한 목사님을 하나님 사랑해, 안 사랑해? 예? 저 한국교회 와서 풍이 안 나갑니다, 웬만해서는. 우리 교회 아닌다면, 우리 교단 아니면. 우리 교회도 185교회가 되기 때문에, 시교회 가요. 지금 185교회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요. 거기도 못 나가주는데, 여기, 와보지도 않고 수원, 막, 이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오라고 하니까 온 거야. 그냥 순종하고 온 거야, 순종하고. 근데 여기 와보니까 할 일이 있다니까? 방언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고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잘하면 붕에 연결 수도 있어. 무슨 소린지 모르네, 배. 안 되면 하루 더 오면 되지, 못 가지고. 난 붕에 연기 많이 해봤습니다. 저 원주에 가면 영광교회, 알아요? 영광교회. 원주 영광, 강원도의 최대교회야. 영광교회가. 그 기독교 장로의 최대교회예요.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라 이 말이에요. 원주 영광교회가. 그 교회 붕에 갔는데, 붕에를 나흘을 연기했어. 뭐라고요? 서재일 목사님 나흘을 연기했어요. 그래갖고, 일주일 내내 붕에 오고 왔어. 그래서 그 교회가 강원도 최대 교회를, 여러분들, 기독교 장로교인데도 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요, 거기도 막, 성령 맛보 나는데 얼마나 많은데. 기장이니까.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가라고도 안 갑니다. 밤새 가라고도 안 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요. 일어나리라면서요. 조금 이제 뭔가 아시겠어요? 그냥 운전도 내가 하고 오니까 그냥 나는 남이 운전을 안 시켜요. 기사들이요. 유일히 운전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해요. 이제 죽는 날까지 내가 운전하기로 했어. 왜? 내가 봉사 움직이는 성전을 여기까지 내가 움직이 와서 예수의 핏자국을 접목적 묻히고 내 자동차 발걸음 여러분들 핏자국을 묻히고 예수의 핏자국을 묻히고 내 발에 피를 묻히고 내 손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보혈을 붙여주러 하느라 직접 하겠다 이 말이 먼저 상담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우리 교회에 기사들이 없어요? 집사님들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없어요? 운전해가면 다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스스로 한다 이 말이야. 할 수 있는 날까지는 내가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우리 오늘 시간 정말 노래 찬송 하나 더 부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들어갑니다. 알려요? 붕에는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원래 제 붕에는 7시간씩 하는데 요새는 좀 줄어져갖고 2시간뿐이 하는데 앞으로 찬송 하나 크게 할 수 있다 하시니 알죠? 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한번
유승준이가 우리 교인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거 흉내다가 내다가 한국에 와서 걔가 걔 바로 앞에 온 애가 가수 왕이 됐고 걔는 자살을 했어요. 26살에. 그리고 승준이가 들어와서 이거 흉내다가 여러분들 팝 가수가 K-팝 가수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K-팝이 들어온 거야. 잘 알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근데 흉내내다가 가수 된 사람이 이승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잘 왜? 다윗도 벗개를 찾아오니까 춤췄어요, 안 췄어요? 어떻게 췄어요? 바지가 내려가고 또 안 보일게? 보일 정도로 춤을 췄다니까 부인이 미쳤다고 회사에서요. 임금이. 그래서 어떻게 돼서? 애를 못 낳지. 그렇죠? 애를 못 나게 주님이 비웃었다 해서 못 나게 해서 여러분들 애를 못 낳아요 부인이.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들 법궤를 찾아왔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하나님의 이름과 이름이 그 안에 법궤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걸 찾아와서 기뻐갖고 춤을 췄는데 임금이 돼갖고 주책 없이 춤췄다고 에? 비웃었다 이 말이야 부인이. 그 뒤로 대문이 묶여서 애를 못 낳는 거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우리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갈 때 구걸했잖아요. 그렇죠? 그지가. 그러니까 성전미문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가진 걸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해서 안뱅이 앉으면 일체 산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방언도 받고 그러는 거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 유행가 부르는 것 같네. 한 마음이 돼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과 내가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성령 받아서 한 마음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데 뭐가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이해가세요? 저도 적당히 와서 그냥 한수 한번 해주고 아 얼마나 좋고서 그렇게 해서 병날 것 같은 믿음이 있어갖고서나.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넣기 위해서는 찬송도 하고 말씀도 넣고 간증도 하고 아이래야?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고 영혼이 잘되고 범자 육체가 한 것 그 저주를 물리쳐주고 가난을 물리쳐주고 질고를 물리쳐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이고야 그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이야. 누구 이름을 가지고 왔다? 아주 오늘은 슬슬 더워가지고 그냥 아주 다 끓는네 그냥 끓어. 더워서 붓는 거니까 괜히 또 보수주의자를 아이고 뿌리 묻었다고 가라고 하지 마셔.
여러분들 역사 여러분들 바지 보지 어지는 거죠. 찬송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뭘 어? 그거 되면 아무것도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번 기회에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 저주 싹 물리쳐버려요. 가난 완전히 물리쳐버려요. 출구 완전히 물리쳐버려요. 불호원이 잘 되게 만들고 범사가 잘 되게 만들고 복지가 충분하게 이런 축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사모하고 나도 노력하고 나도 몸부림치고 여러분도 몸부림치고 여러분도 사모하고 나도 사모하고 역사가 일어나죠. 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이고 잘하셔가지고 원사님 그래야 불이 좋아. 그전 관두야 그래야 불이 좋아. 나하고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야. 그래야 주님을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주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드는 시간이 한 시간이 걸리는 거야. 한 시간이 걸려. 에? 강사들이요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 근데 인원은 작은 인원이 더 어려워 이게 그렇게 만들기가. 근데 여기가 만 명, 십만 명 모였으면 훨씬 더 쉬워요, 그 만드는데. 근데 두 명 앉혀놓고는 깐 보고 앉아. 자기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그렇죠? 세션다고 봐, 세션다. 근데 많으면 이게 훈중심이 있어갖고, 그렇죠? 회중심이 있어? 아이고, 금방 이렇게 뜨겁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두세 사람 앉혀놓으면 한 세 시간 하야 그때서, 예, 아멘. 해가 만다니까. 자, 무슨 얘기 이해가시나,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우리는요 정말 찬송을 불러도 사모하고 뜨겁게 하고 정말 다해서 말씀을 삼아도 사모하면서 보고 그러니 이제는 지금서부터는 이제 간단히 말씀을 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방언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한국교계가 방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방언 받고도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이런 교리 있다는 말인데 첫째 방언은 성령이 말합니다. 첫째 방언은 성령도 말하고 나 영도 말하는데 여러분들 바로 이 방언 기도가 뭐냐 누구 기도냐 사람들 하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야. 우리 한번 봐봐요. 방언 기도가 누구 기도인지. 자, 야,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적어놓으면 더 좋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자, 방언 기도가 뭐예요? 잘 보세요.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따라 방언 기도는 죽은 영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었어 안 죽었어 영이 죽었죠. 그 예수님이 와서 몸짓게 부려서 죄를 없애서 안 없으세요. 없었으니까 그걸 믿는 순간에 그 죽은 영이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살아났죠. 살아나서 뭘 말한다. 방언을 말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근데 방언은 뭐라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은 새 방언이란 걸 못 알아듣는 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야. 딴 나라 어를 말하는 거야. 근데 바로 방언,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그래서 방언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영이 하는 거야. 영이. 근데 나의 영이 기도하는 이 방언 기도는 못 알아들어요. 한번 봐봐요. 1장 2절, 14장 2절.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 방언을 우리가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거야?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근데 자 시작.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나 마귀나 귀신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이다. 그 영의 비밀을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정을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근데 방언 기도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마음의 기도라면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걸 채틀잖아. 그래서 막 이간질에 방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언 기도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거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전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옛날에 시골 전화 있는 집은 면사무소 우체국에 교환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대주세요. 그래? 그러면 교환원이 딱 거기다 핸드폰을 꽂고
그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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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누구 연애한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그때 웃어 좋아하느냐. 아, 둘이가 좋아한다 그러죠.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직통전화가 있어 들어야 안 들어요? 교환원이 없잖아요. 그 직접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직통으로 하니까 직접 서로가 얘기가 되잖아. 안 듣잖아. 근데 옛날에 기도할 때는요. 구약의 방언 못 올 때는 기도하면 천사가 소반에 담아갖고 하는데 이걸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아요.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영으로 와갖고는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갖고 방언을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알려. 이해가세요? 그래서 마귀가 체크를 두고 없는 거야. 사람도 못 알아들어. 마귀도 못 알아들어. 천사도 못 알아들어. 귀신도 못 알아들어. 그럼 누구만 알아들어요? 그렇죠. 내 영하고 누구만? 하나님만 비밀을 교통하는 게 방언인 거예요. 그걸 받을 사람이 아니야. 사모할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 비밀을 받으면 나 당장 받아버리겠네. 그렇죠? 교환원은 지금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누구하고 사랑하고 있는데 에? 교환원이 있어갖고 근데 내가 친구네 그 교환원이 여자친구가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한테 얘기할 수가 있어 없어요. 내가 전화로 얘기하면 그 여자가 들어야 안 들어요. 그리고 소문 내야 안 내요. 마귀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걸 알아듣기 때문에 귀신은 이걸 이간에서 끊어놓는다 이 말이야. 응답 못 오게 방해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20일 동안 마귀가 바사군왕이 방해하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영이 살아나갖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영이 살아나서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하기 때문에 귀신도 마귀도 천사도 사람도 못 알아듣게 돼. 1대1로 비밀을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왜 아멘? 이해가세요? 이 비밀을 가르쳐줘도 맛있는 건 못 사줄만 게 아멘이라고 크게 하셔. 이게 내 얘기야 성경 얘기야. 내 얘기면 안 믿어도 돼. 근데 누구 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님이 기록했죠.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야. 그분의 말을 믿으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면 그런 영적 교통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저는 하루에 7시간씩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5시간 정도는 해지 4시간 정도는 방언 기도를 한다고요. 나 길에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오늘 또 호텔에 가서 한 목욕하면서 2시간 방언했네. 와가면 또 자동차로 맥혀가지고 40분 방언. 아, 왜 안 해? 교통은 하나님 하고 그게 차가 맥혀도 짜증나질 않아. 그러면 만약에 방언 못 오면 짜증나 않나요? 맥혀갖고 에이 수원바닥 이게 차가 맥히고 이게 뭐냐 그러고 욕을 해가면 막 탁탁탁 할 텐데 방언 기도하니까 맥히든지 말든지 뭐야? 빠지면 가고 서 있으면 방언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러고 지금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하게 살아요. 짜증낼 것도 없고 그렇잖아. 맥히든지 말든지 방언하니까 왜 더 맥히면 그러면 시간 안에만 7시 안에만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방언 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 비밀을 많이 말할 사람 아니야. 10시간 얘기하면 10시간을 비밀을 주님과 얘기한다 이 말이야. 20시간 방언하면 20시간을 주님과 비밀을 말한다 이 말이야. 내 사정을 내가 내 영의 사정을 말하면 주님은 그 내 사정을 알고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이 영적 방언하여. 그래서 나의 영내침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하여. 그래서 이 방언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천금을 두고도 바쁠 수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일을 여러분들은 그게 그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요 365일 이제 한 6년 동안은 제가 신학교 500명의 목사를 만들어놨냐고요. 500명의 목사. 그래 개척교를 여러분들 185개를 하고 세계로 70명의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185개를 개척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모아서 내가 모았으면 교인들이 엄청난 숫자죠, 지금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 그러나 지역지역에 다 교회를 담임자를 세워줘서 담임 목회를 맡겼어요.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요, 이제 교회로 복교를 했어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제 전국사역에 제가 붕해를 출발하는데 2교회가 돼버렸어. 아멘. 지금 제 오다가 지금 한 50여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제가 짜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회가 1호로 걸려서 하래요. 그 다음에 미국에 다음 주에, 그 다음에 대만에, 그 다음에 저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어디죠? 저 서산, 우리 저 전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둘째 주에 또, 저쪽에 있고. 계속 이제 한국 투어에 들어갑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뛸 수 있는데, 이게 수원이 이제 수원으로 출발돼 버렸네. 아니야? 수원! 아주 감사금이고 감사해서. 그간에 이제 그런 일을 주의 종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붕사역을 다시 한번 이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팀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 이런 것을 전 세계에서 보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정말 뜨겁게 역사하고 정말 역사하는 걸 세계에서 다 이러면 방송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세상이 좋아진 세상이에요. 이해가세요? 옛날 같으면 방송 못합니다. KBS나 MBC나 공중 쏘았지. 지금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세계로 쏴버립니다. 한국만 쏘는 게 아니라 세계가 다 봐요. 비행기에서도 다 봐요. 지금 여러분 틀어봐요. 당장에 나오지. 거기서 다 나오지. 여러분에서 스마트폰에서 다 나와. 다 나와 지금. 이게 비행기에서 나오고 전 세계 아마존에서도 봐요. 아마존. 아마존은 사람들이 다 옷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아마존 사람들은 옷을 입고 살아요. 벗고 살아요. 팬티 입고 살아요? 벗고 살아요? 왜 말을 보던데? 다 벗고 사는 거 봤죠? 텔레비에서? 거기 가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거기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옷은 벗고 사는데 스마트폰은 갖고 있어. 뭐야?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저거 한번 봐봐. 저 유일인 보고 있잖아. 저렇게. 여기 그런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럼 옷은 먹고 사는데 스마트폰은 갖고 있는 게 아마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테레비를 봐야 안 봐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기 지금 중단한 거 거기서 보고 있어요. 이해가세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세상인데 지금은 그렇게 돼서 복음 전파하는데 너무너무 그래서 전국 제가 왜 전국 교회를 스케줄 잡느냐 한국의 신앙인들 한번 세계에서 보라 이거야. 아유, 전 세계에서 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지만 이 생중계를 하는 사람은 저 한 교회뿐이 없는 우리 교회뿐이에요. 지금 여의도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도 우리는요 하고 있어. 난 그런 것마다 하고 있어. 왜 안 해요? 아니 뭐 이런 적금을 한국 교회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따라가는 말이에요. 신앙을 이런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건 뭐는 거라고요? 나의 다시 방언한 것을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아듣는 자가 없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오늘 확실히 아는 사람 아멘. 확실히 아는 사람 아멘. 그 다음에 그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래, 14절, 15절을 다시 읽어서, 얘들이 이게 지금, 평강! 자, 모니터. 자, 큰일 났구먼. 아유. 세계 방송 중계한다는 자고 있으면 어떡해? 피곤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맞아. 마음은 오래돼 육신이 연약하다. 밥 안 먹어서 그렇지. 그래도 해야 돼. 죽어도 해야 돼. 유일이가 올라가 있어. 올라가. 오늘 14장 14절
시작.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시작. 그러면 어떻게 알고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 자,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이 영이 충만한 사람은 방언 찬송가를 한다고. 방언 찬송가 부르는 손 들어봐요. 우리 목사님만 하네. 그러니까 6등이지. 방언 찬송가가 나와요. 방언으로 찬상이, 찬양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 마음의 찬송도 할 수 있고, 영의 찬미와 마음의 찬미를. 이런 수준이 되면 귀도 2시간, 3시간, 10시간 하는 게 눈 깜짝아서 지나가요. 아, 왜 안 해? 이해가세요?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겠다, 이 말이야, 이번 성의 권사님들에게. 할렐루야! 이 비밀을 가르쳐 주러 왔다, 이 말이야.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 아, 무릎 꿇고 탁, 이런 방언 기도하다가, 마음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찬양하다가, 마음에 영에 찬미하다가, 마음에 찬미하다. 그러면 2시간, 10시간, 순간에 지나가요. 교회를 해서, 가정을 해서, 내 개인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 이 부기가 있는데, 왜 아멘이야? 이거, 가질 사람 소유, 하고 싶은 사람 아멘. 소유한 사람 아멘. 그런 일꾼을 만들러 제가 다니겠어요? 그럼 그런 일꾼 안 만들어 다니겠어요? 아이고, 알기는 잘하시네. 그런 일꾼 만들어 가세요. 그런 영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집에 들어와 집에 안방에서 잠자지고 성경 보고 있지. 우리도 나도 교회가 있는 교인이 있는데 실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라도 더 그런 은혜를 언제를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그래서 방언을 이제 확실히 알아서 몰랐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몰랐어요. 에? 그래서 이건 누가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따르는 표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서 방언을 하게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야 그때 여러분들 조물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부여되면서 성령이, 그저 성령이 넘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이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이고. 그런 증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니 오늘 이제 그걸 다 받을 사람 하면, 받을 사람 하면, 저도 사람 바뀐 게 뭐냐. 방언 받고 나서 나 바뀐 사람이야. 방언을 2시간, 3시간, 10시간, 20시간, 100시간 하다 보니까 아, 막 바뀌어요. 이게 뭔가 그분이 내 안에 와 있구나.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고 여러분들 돌아왔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세상을 포기하고 돌아옵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지, 그렇죠? 세상에 놀다가, 실컷 놀다가 한 쉬운 살 먹어서 오지. 뭐라고요? 근데 이것을 20대에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죄종이 돼서 하나도 쉬지 않고 그런 여러분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정말 성령 받게 죽은 영을 살리는, 정말 믿게 해서 살리는 영, 그 살리고 그들 여러분들 10만 원 물결 인도하고 정말 성령 체험시키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영상이 일어나기라 믿습니다. 일어나기라 믿습니다. 오늘 가르쳐준 거 좋은 거 가르쳐줘요? 나쁜 거 가르쳐줬어요? 에? 좋은 거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방언을 나의 영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는 게 있어. 사도행전 여러분들 봐요. 사도행전 2장 4절 방언이 두 종류라 이 말이야. 두 종류.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아까는 나의 영이 말하고 이거는 성령이 말하는 거야, 방언. 답이다. 성령이 방언을 말하는 거라. 아까 나의 영이 살아서 방언을 하더니 또 성령이 마니까 방언을 하더라, 이 말이야. 누가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런데 이 성령이 방언하는 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야, 알아들어.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계가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나, 못 알았나, 볼래요? 성경을 믿지야지, 사람 말 믿지 말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5절 읽어봐요. 알아들었나, 못 알았나. 시작. 그때에 경가는 유태인들이 각 천하, 각 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가더니, 시작.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 사람이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에? 들었지. 근데 아까 영이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다 그랬죠. 비밀이야. 사람 못 알아듣는다 그랬죠. 근데 그건 소동 알아들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 시작.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을 듣게 되니 어째 들었어 못 들었어요. 각 나라 사람들이 들으니까 들리는 거라. 이 갈릴리 사람들 이 120명이 다 방언을 받고 말 바로 바로 하는데 말이 들리는 거라. 근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베데인과 에베렘과 에베소드야 유대와 담벌드야 본과 아시아 브리게야와 밤빌라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기비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마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바람을 듣는도다 하고 시작 다 놀라며 응급하여 서로 가로대 이는 어찌냐 하며 시작 이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대 저희가 새 술 쳤다 하더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에? 근데 누가 말한 걸 알아들었어요 성령이 방언하는 건 알아들은 거예요 통역이 가능한 거야 이해가시나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일본 가서 막 안수를 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방을 대만 사람이 한국방을 받아요. 그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 그럼 나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들은 어머니 아버지 그래 우리 딸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소리를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 말을 그 사람이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해가세요? 한국도 한번 와본 적도 없고 나하고 인사해 안녕하세요도 못하는 사람인데 에? 안녕하세요도 못하는 사람인데 한국말로 어머니를 구원해 주고 내 딸 구해 하나님 아버지가 뭐 기도하는 소리가 내게 들린다 이 말이야. 안수하다 보면 저분도 한국 방언 받으십니다. 우리 장로님이거든요. 대만의 장로님 기장의 장로님인데 머리 하얀 분들 저분이 처녀 때부터 날 따라다녔어. 근데 머리가 저렇게 휘어졌어. 처녀 때 시집가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럼 제가 30년 이상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근데 저분도 한국 방언을 받아갖고 가끔 주여 왜 안 해? 아, 이렇게 하고 한국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안 해야 돼요. 인도 사람들부터 보면 안수하다 보면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유태 저 미국 가가지고요. 그 나사, 나사가 아니라 좀 보행사 직원이 소련이 붕괴되는 바람에 60명이 박사가 넘어왔어요. 그리고 보행사에 와서 비행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유태인들 박사님들이야. 근데 다 한 명이 와서 방언을 첫날 붕괴, 미국에서 붕괴하는데 받고 갔어. 그 60명 방언이 다 짓고 와서 자기가. 60명이 유태인 박사님들이 다 방언을 받았는데 그날 한국 방언 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중국말을 하고 말입니다. 아우야, 아메. 이해가세요? 막 주와, 감이삼아,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 막 유태인들 시험 이렇게 들린 사람들인데. 박사님들인데. 허들.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시기에 말 따라 그들이 방언을 하더라 이 말이야. 이거는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저는 인도 사람들도 가서 막 저렇게 안서다 보면요. 막 방언 받고 한국말 하는 사람도 있어. 이게 아프리카도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보세요. 그래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옆 사람한테 경험을 크게 경험을 능가는 지식이 없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다 알아내는 거예요.
전할 사람은 이해가세요? 수천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적용될 때 적용하다 보니까 경험되어지더라 이 말이야. 아하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가세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영국을 갔대요. 그런데 통역관이 안 왔대요. 그 성질 나가지고 방언으로 막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난리 났더래. 한 시간 동안 했대. 한 시간 동안 통역도 없이 그런데 막 방언하고 막 살아있는데 영어 방언을 했던가 봐.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은혜 받았고 떼고 부르고 난리 난 거야. 이게 이천성 목사님의 간증이라 이 말이야.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사람의 경우로 신부들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방언을 받게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까 보셨죠? 시장바닥에서도 하죠. 여러분들 체육관에서도 하죠. 노촌에서도 하죠. 교회 각 교회에 나가서도 하죠. 저는 저 해수욕장 가서도 해수욕 어디 가서도 저렇게 막 기도원 가서도 하고 저때 저는 스물일곱 살 때인데 가서 막 그냥 하는 곳마다 목적이 뭐냐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고 안에서 바로 성령받고 방언받게 된 거지. 여자야 내 모든 표현하라. 여러분들 믿음입니다. 그만 올라요. 이제 한번 봐봐요. 저. 신사는 올려주지 말라 해서 인격을 존중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만 올라요. 다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다 해드릴 거예요. 뺑 돌렀어요. 나를 돌렀어요. 뺑 돌렀으라고 하는 거야. 나를 돌렀어요. 자, 예수님이 제가 덧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야 안 나야? 다 돌렀어요. 맞죠? 뺑 돌렀어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도 오고. 자, 내 옷을 잡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꽉 잡지 마, 이 사람들아. 일어나게.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옷을 자꾸 늘어져? 살짝 떼찌고 그렇게 되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나와서 다 치환받는 역사에 있어서 예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예수의 능력이! 좀 파악해 좀 이끌려 그런데 영광이라고 잘하는데 보세요. 저렇게 능력이 나가니까 툭 죽어져 버리자. 그리고 병이 낫는다 이 말이야. 열두 동안을 전하니 많은 의원에게 기름받고 있었는데 도리어 중화단체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 만나면 병이 낫는다는 선물을 듣고 잡는 순간 몸에서 병 날 깨달고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대 이는 내게서 능력이 다가느냐. 그래서 병나는 그대를 즉시 혈류병이 낫다 이 말이야. 혈류병이 지금은 자궁암에 자궁암 12년 동안 그래서 12회 동안 근데 그날 나서버렸다 이 말이야.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면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게는 경험 병 고치는 경험 이거 한두 명을 했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그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얘기하고 이 경험을 능가하는 지식 그리고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와 그냥 경험 그렇다더라는 건 다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말 아무리 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오직 말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말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가지고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구적이 오늘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지 마음에 깨달으세요? 그게 방언에 대해서 알아서 몰라세요. 여러분들 성령이 방언하는 건 알아듣는 겁니다. 그 경건한 유태인들이 다 로마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온 구레네 사람 흑인들 리비아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들 전체 아시아 사람들 와서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잖아. 얘네들이 막 방언, 성령의 말은 방언이니까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은요. 저는 이 경험을, 그 경험을 넘가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다 이루어지게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한두 사람을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좋아. 이게 정말 세월이 벌써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사람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소원을 이렇게 해봤으니 얼마나 감사할리야? 알아요? 우리 한번 정말 오늘 이번 성에 멋있게 한번 합시다. 알아요? 근데 뭐 어떻게 아 내일 하루뿐이 안 하는 말이야. 여러분이 사모하면 내가 하루 더 해주고 가고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가 달려있어. 오늘 저녁에 내가 볼 거야. 오늘 저녁에 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방언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 근데 방언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한번 가르쳐줄까요? 한번 봐봐요. 자, 사도행전 19장. 자, 방언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보라 이 말이에요. 19장. 바쁘니까 5절서부터 이제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방언 받게 된 걸 한번 봐요. 시작! 저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더라. 바울은 몇 명을 안수했어요? 그럼 열두 명이 방언해서 안 했어요? 예언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로 받는.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손을 얹을 때 다 성령님 앞에서 방언하더라 이 말이야.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자기 방언하더라 이 말. 또 성령이 임해서 또 방언하더라 이 말. 이거를 수천만에게서 경험을 했다 이 말이야. 그것도 한국 사람만 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숫자에 비하면 외국에 나가서 더 많이 했다 이 말이야.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했다 이 말이야. 그저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그들도 방언을 받고 알라 죽은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 방언을 하고 그들이 생명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그들을 방언한 걸 저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까지도 여러분 유대인들도 방언을 하는 많은 사람을 받게 했어요. 아 왜 안 해? 유대인들까지도 유대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걸 믿죠. 그리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없는 게 없는 거지만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 말씀을 믿고 순종할 사람만 아멘. 순종 안 할 사람 아멘. 군사님만 실수해서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야. 그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 아멘. 그래서 방언 못 하는 사람은 자수해서 광명 방언을 못 하는 사람 창피하니까 이렇게 들어요. 자, 자, 방언을 못 하는 사람 이렇게 손 들어봐요. 우리 아그리 이렇게 들어봐요. 확실히 들어요. 방언을 못 하는 사람 확실히 들어요. 자수에서 광명? 할렐루야. 그러면 방언은 간단하게 받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 따라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그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속죄 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나요. 왜? 그러면서 방언을 하게 돼. 그 다음에 또 안수하면 또 누가 와요? 성령이 와서 방언을 또 해. 그래서 방언 유창한 방언 대부분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걸 랄랄랄랄 이렇게 해요. 근데 성령이 와서 말하는 건 Thank you Jesus, my God, praise my God 말 방언을 막 유창 강나라 말을 다 한다. 아, 왜, 아, 이해하세요? 만약 영어 방언 받고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영어를. 이해하세요? 일본어 받으면 일본 말을 유창하게, 중국말을 받으면 중국말을 유창하게, 독일말을 받으면 독일을 유창하게 한다. 스페니쉬를 받으면 스페인을 유창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모되는 사람아, 사모는 사람아, 근데 그 사람은 광명 찾으려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나와서 자수를 했으니까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당장에 나오셔. 자수한 사람들 나와 이 강단에 신발 벗고 올라와요. 강단으로. 나오세요. 군사님들도 나오세요. 방언 받을 분들 나오세요. 네. 거기 앉으세요. 예,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네. 근데 제일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학선생님들이야. 누구라고요? 수학선생님 산수 공부시키는 분들은 방언을 못 받아. 하도
초기 산을 잘해갖고 나원님이 이머지라 그러니까 산수 공부하지 마야 돼. 그저 믿기만 해야 돼. 나오셔. 여기까지도 이렇게 나오셔. 나오셔. 미쳐봤자 문제 등간 들어가는데 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오른 주먹을 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예쉐? 아니, 예쉐?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오른 주먹 쳐보세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오른 주먹 치고 다 같이 예쉐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 다섯 번만 시 오른 주먹 치고 시다 이렇게 그렇게 갖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갖고는 역사를 안 해. 나를 따라서세요. 오른 주먹 치고 우두 오면 하나님 있으니까 안 되니까 밑으로 내 몸에는 예수 피가 흐르고 있다. 아주 부부싸움 해봤죠. 그 부부싸움 할 때 살짝 소리쳤어요. 세게 소리쳤어요. 에? 세게 소리치죠. 부부싸움 할 때 정도로 세게 소리를 내서 다섯 번만 시작.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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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요.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또 유창원 방언까지 만들어요. 오늘 받을 사람 안에 알아요. 우리 찬송가를 부르고 성령 받아라 한번 부르고 찬송 부르고 이제 안수할 때 네, 다 받을 것입니다. 자, 성령 받아라 신탁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또 쉽게 왜 방언을 하고 누가 방언을 하고 내 영이 방언하고 성령이 방언하고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무리하시는 다 가르친 다음에 방언을 받게 해줘야 가치를 알지. 아이야. 그냥 뭐라고 해도 방언마다 후나 안서 그거는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이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분명히 바뀌면 가치를 알고 그들이 아 이게 성령이 방언 나 영이 방언으로 오는구나 아 내 영이 살아났구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말 방언을 말하는구나 이걸 본인들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방언을 받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봐.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으니까 오더란 말이야. 왜 알아? 이게 만점짜리가 누가 건드릴 자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라 이 말이야. 지금 목회하는 185개 단임 목사들은 반드시 분명히 회의를 하라 이 말이야. 이해하세요?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정확히 하라 이 말입니다. 보는 사람들도 앞으로 그 일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남한우 전사님이 와서 춤 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도 받다고 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이해가서 왜 믿는 자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이야. 믿는 자기란 대적이 깔았나 이 말이야. 아니야. 여러분들도 여기는 다 방언하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하고 이 동네는 그저 물이 같아야 안 같아요. 왜 대답 못해? 저 동네 물하고 이 동네 물 같아야 안 같아요. 여긴 기름이야. 여긴 뭐라고요? 기름. 여기는 뭐야? 물. 그러면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 안 섞여? 그러니까 오늘 방언을 받으면 같은 물이 된다 이 말이야. 신호하게 생기면 된다 이야. 하나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야. 이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도 하나 만듯이 내가 주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받도록 할 건데 할렐루야가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가 한국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중에서도 이거 다 여러분 할렐루야 번역 우리나라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이걸 할렐루야가 이스라엘 고유어예요. 고유어. 그래서 그 은어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 그래서 홍용표 박사님이 헬라 히브리어를 가르쳤거든. 서울신대에서. 그래서 내가 한번 사전을 찾아봐라. 못 찾는 거야. 그 책을 썼거든요. 히브리어 교재를 썼거든요. 그분이. 근데 형님 목사님이니까 찾았는데 할루가 뭐냐? 하나님을 나 할루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나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야. 그리고 누야가 뭔지 알아?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야. 왜 알아? 나 할루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야. 누야는 뭐라? 내가 주를 이게 번역 독일어의 독일 본에서 독일어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합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확인돼서 그 히브리 체계 교재에 여러분들 뭐라고 했느냐 할렐루야가 하나님 부르는 소리 루야는 내가 주를 찬아 이걸 서울신대 대학원 교재에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할렐루야가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찬아. 근데 하나님 부르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손을 제가 탁 얹으면 혀가 돌아가요. 할렐루야 빨리 하면 혀가 돌아가는데 놔두면 막 뭐라고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때 여기 사람 방언하는 시작. 또 성령이 바람을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같이 똑같이 물과 기름이었는데 섞이지 않는데 이제 싹 섞이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방언을 안수해서 땡기면 손을 딱 이렇게 껴드리죠. 그러면 방언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계속 막 땀이 날 때까지 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주의 상태하고 방언하는 분은 방언하고 방언 못하는 할렐루야를 빨리 무릎을 꿇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상태입니다.
Thank you.
예수가 감사하며 예수를 부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드려. 예,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주 저 청년은 아주 가도가 끝내기도 안 넘어버렸던데. 우리 집사님이 제일 멋있게 받았어. 깜난가가 깜난가 다 젖어버렸어. 유창한 방어를 받으시죠. 할렐루야. 아니 집사님, 장모님도 잘 받으셨어. 1호로 받으셨어, 1호로. 할렐루야. 장모님 이요 3호는 아직 끝나지도 않아. 3호는 1, 3호로 그냥 불러주냐. 아멘.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아이고. 이제 이번 통에 끝나면 이 거기 와서 못 불고 1시간 30분씩 방언교에 오시라 이 말이야. 그럼 막 유창하게 답게 할려야. 막 우리 같이 유창하게 방언할 수 있어. 방언 찾아올 방언. 이제 다 받았어. 할려야. 박수 한번. 저는 이재미에 살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 내 말이 너에게 가면 무엇이든지 오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기쁨이 너에게서 충만하고 하리라. 너의 기쁨도 충만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사님 막 큰 땀을 흘려가면서 본인 막 방어 유청하는 거 바뀌잖아요. 피부도 오면서 안 갔죠? 막 불, 막 뜨겁게 불같이 뜨겁게 하면서 쏟아지면서 방어 유청하는 거 혀가 말리네. 바뀌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야! 아멘. 야! 야! 너 잘한다! 이해가세요? 나도 기도. 이걸 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걸 모르고 사는 세상에 행복, 뭐, 무단하게 사주면, 헬렐레하고, 뭐, 하나 사주면, 헤, 하고, 금방 사주면. 그, 아무 은복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말 이 성령 못 받은 사람들 성령 받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양복으로 닦담을 닦으시고 어차피 뭐 저거 저 드라이어지야죠. 100번이라도 성령 받아서 100번이라도 드라이 되냐.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런 경험으로 가는 짓이 없는데 말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냥 갈 수 없다. 왜 안 해? 네. 그냥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옷자락 한번 잡아보고 가야 할 권사님도 할래요. 네. 아까 지금 미쳐봤자 돈도 안 드는 건데? 네. 운전인데, 그렇죠? 네. 그 앞에 권사님들은 쭉 좀 나오셔, 일로 이 동네. 좀 나오셔. 옷자락을 잡아봐야, 고기를 먹어봐야? 한 살이 뒤로 나오셔. 혹시 모르니까 붙들어 드려야지. 또 뻑 잡아져가지고 저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권사님도 나오셔요. 특별히 보너스로 나오셔요. 아주 그냥. 권사님도 방언 유청하게 받으시네. 아주 날로 아주 제일 이쁘게 충전한 게 맞아요. 충청도 소셨나봐. 하여튼 잘 받으셨어. 아, 그렇다고 내 것만 붙잡고 들어오면. 잡으려면요. 조금 있어야지. 남네 분, 지객분도 순서가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나왔지요, 성경에? 네, 나왔어요. 자, 보면요, 여기 혈루병이라는 건 자궁암이 그때 12년 동안 했는데, 은원에게 교훈받고, 그렇죠? 반원에 교훈받고, 믿던 제자도 다 날리고, 도의로 충만한 예수님에서 오천자 보니까 변하셨잖아요,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딱 잡아주면 목소리 뒤에 있으니까 잡아주니까 안 다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염려 붙들어 내시고 할렐루야. 능력 들어봐요. 그냥 대문요. 그러면 한나병 목사님 잡아드려서 두 명씩 두 명씩 왔으니까 아주 여섯 명 잘 나오셨네. 아주 짝꿍짝꿍 나오셨으니까 하고 오셨네. 볼 보시고 이렇게 오셔요. 나를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세요. 권사님 이렇게 보시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분들 각색편에 다 성함을 하고 열두의 동원을 주관하느니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너의 내 옷에 소명되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실 때 이제 몸에서 병난 것 깨달았다 했사오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대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내가 하는 거예요. 다음엔 누가 이뤄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만 하면 그분이 이러신다 이 말이라. 잡아보세요. 살짝. 살짝 대고 있어봐. 눈 감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렇게 고향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 생각하시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쑥 눈 감고 있어보세요. 눈 감고 가만히 있어. 어쩌라고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눈 감고 가만히 있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갑니다. 네. 절대 목사님 뒤에 있으니 걱정할 거 없어요. 네. 능력 들어온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병이 낫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가만히 있으면 뭐가 해서 능력이 들어오는 걸 느껴. 그렇지. 예. 그렇지. 갈수록 강해지. 예. 예.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서양 느끼시네. 예. 그렇죠. 고득고득고득.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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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각도가 더 많이 느끼시. 근데 주님이 이렇게 놔줘야 되는 거예요. 우력을 관계가 없어요. 병이 낫는 건, 낫고 안 낫고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렇지. 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잡아보세요. 예, 예, 예. 가만히 있으세요. 예. 빠르지지 마시고 가만히. 예, 예. 쓱 눈 감고 있어요. 예. 예. 그렇지. 예. 깨끗이 출연받을지. 옳지, 출연받을지, 출연받을지. 옳지, 출연받을지. 돌아가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너, 너, 예. 그러면 이렇게 역사되지만 이건 와서 잡았지만 예수님도 가서 병 고쳐줄 때가 있다. 왜 안 해? 괜찮아요. 십자가 끝까지 떨어지면 어때? 안 낮춰요. 맞아도.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드려. 감사합니다. 기왕이 떨어질 거 잘 떨어졌다. 아주 잘 떨어. 안 낮추죠. 뭐.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소개할 때 보세요. 한 구절을 더 보세요.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자, 병을 또 고칠 테니까. 자 시작. 12절로부터 16절까지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인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쳐여 술목 행각에 모이고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을 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진성하더라. 시작.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힘이더라.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들고 거리에 나가 침대 요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호크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거녀보다 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그 사람과 들어온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뭐만 덮여도 병이 떠나가요? 그림자만 덮여도. 옛날에 비총진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홍무사님 감당을 못하고서 왜 감당 못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림자를 덮여서 병을 고쳐? 아니 말씀에 나왔잖느냐고. 왜 어떻게 손수건을 던져서 어? 뭐, 저고리를 벗어 병을 고쳐
아이고 다 왔지 않느냐고 사오다 버려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던지면 병이 더 나갈게요. 왜 아야 말씀에 나왔으니까 한다 이 말이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동네 한번 이 동네가 더 많은 것 같아갖고 내가 그림자가 지나갈 테니까 서보세요. 다 한번 서보세요. 그림자가 덮일 때 팍 나가 떨어져요. 그게 병이 떠나가는 거죠. 한번 서보세요. 그 동네. 이 동네는 그냥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어. 자, 다 일어나보세요. 전체 일어나보세요. 자, 맺어봐요. 맺어봐요. 본전이니까. 자, 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떠나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갔다 오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뱃다르는 대력으로 전쟁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뭐 지나갈 때 몸만 덮여도 그림자만 덮여도 자 갑니다. 평안한 마음까지. 자 눈 감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자 그림자만 덮여도 본인들이 그렇죠 막 의자가 있으면 안 다쳐요. 박수 한번 쳐드려 부동네는 아, 거기는 치지 말고 왜 거기 출출구라 어? 여기 가만히 있어보시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림자 덮였어요. 쓱 뭐가 나가 빠져나가는 걸 느낀단 말이야.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렇죠. 그냥 놔두면 돼요. 여기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할렐루야.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기르실 겁니다. 예, 그렇지. 나간다 말이지. 예, 그렇지. 하려면 그렇지. 신경 좀 해. 그럼 놔둬버리면 돼. 그렇지. 예, 그렇지. 할렐루야. 예, 그럼. 예, 여기도 그렇지. 예, 싹 나가야 돼. 그렇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예, 그럼. 예, 그렇지. 예, 그렇지. 예, 의자가 그냥. 어. 그렇지. 예, 그렇지. 예, 어이. 여기 벌써 싹 그냥 놔둬버려. 그래, 그렇지. 제대로 걸렸어. 그렇지. 한번 쳐드려요. 그 동네는 아이 진짜 나가야 안 나가요. 이게 길걸 같으면 딱 그냥 길에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말씀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래서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전도해서 안 했어요. 베드로가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세례를 주는 거야. 길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왜 아멘. 이해가세요? 그럼 이 동네는 그냥 가면 잠도 안 올 거 아니요. 그러니까 서, 그럼 서서 이 동네도 와야. 아, 미쳐봤자 본전이 돈도 안 들어온 건데, 뭐, 쓰기만 하면 되지. 응? 자, 이거 돈 들어온 거야? 돈마다 안 들어. 그냥 그림자만 덮여주면 되지. 우리 집사님도 봐봐요. 자, 수요일에 그림자 덮여. 예, 그렇죠. 어, 어, 그냥 팍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아니, 박수 좀 쳐드려. 그 동네는. 이 동네는 안 쳐도 돼. 여기 대상이니까. 어? 이 그림자가 있으면 뭐 싹 빠져나갈 거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주 이 의자는 제대로 골랐어. 할렐루야. 깨끗한. 의자 안 붙잡아도 돼. 의자 안 붙잡아도 돼요. 여기 이분이 골랐어요. 그렇죠. 그럼. 그 이 그림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병을 싹 깎고 떠나가게 만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놔두세요. 의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절대 안 놔두고. 어이구 권사님 다칠까 봐.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가만히 있어봐. 그렇죠. 예, 신기하죠. 그렇죠. 예, 그럼. 예, 생을 우리 잡으면서 그냥 경험을 하시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할렐루야. 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가. 자, 이렇게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하셨잖아, 경험하셨잖아. 싹 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길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거녀 허다한 데서 많은 무리가 있는데 시장에서 총회에서 이런 역사를 익히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천명, 5천명 정도가 여러분들 직접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3천명, 5천명을 세례를 주는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기적이라 기적. 누구 한마디 말해 한마디 말해 기적이래. 아니야. 아주 풍차듯이 와서 봅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이래 기적. 그림자만 덮여줘요. 아, 그건 이제 귀는 침뱉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귀 뜨는 거는 여러분들 예수님도 힘을 받아서 귀에다 집어넣고, 에바다! 하니까 귀가 뚫리더라, 이 말이야. 그런 말씀대로 해야 돼, 알려. 그러면 그렇게 뚫리고 싶으면 일로 올라오셔, 이제 일로 올라오셔. 그 대신 침 쓸 테니까, 침. 올라오셔, 올라오셔. 에, 와요, 와요. 그리고 한 목사님 올라오죠. 아, 두 분 올라, 두 분 올라오죠. 아주, 아주 올라. 침기왕이 쓰는 놈하고 먹어. 신발 벗고 올라. 야, 그러면 뚫어버려, 그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리부터 난리네, 미리부터. 성경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김어머니가 오니까 예수님이 침을 탁 뱉으더니 뭐야? 귀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리고 에바다 하니까 알았냐?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드릴게 내가 아주. 여기 오면 또 시험 들어가서 먼저 딴 데면 똥을 발라든지 침을 발라든지 뚫어지게 말면 근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해라 그러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다고 한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양쪽 귀가 잘 안 들리죠. 여기 좀 잘 들리는데 여기 좀 더 안 들려. 아, 요거 요게 문제. 뭐 요거 먼저 뚫어요. 그만. 자, 가만히 있어. 진짜요? 뚫려요, 여러분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귀는 뚫리자.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라.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자키를 손가락으로 막아보고 어? 그리고 내가 뒤에서 손을 쳐볼 테니까 몇 번 치나? 네. 몇 번만 얘기해요. 그러면 섬세게 들리면 들리는 거라. 막 막아보고는 예. 몇 번 치나? 얘기하세요. 꼭 먹어! 몇 번 쳐세요? 세 번. 절만 들리네. 맞아요! 박수를 치라고 말해. 틀린다, 틀린다니까. 살짝 친 거야, 세 번. 아, 왜 다 바꾸고 쥐약인데 계속 두판이야지. 약을 그럼 늦다 빼. 내일까지. 친구가 그런다니 친구를 한번 걱정하고 있네. 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절만 듣고서는 왜 그러셔. 이렇게 살짝 해도 세 번. 나도 잘 안 들려 이렇게 세 번 쳐가. 그러죠? 알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귀머거리를 주님이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응? 너무 잘 들려서 문제야. 침이 더 들어가 있어가지고 하죠. 우리 권사님은 어디가 안 들려 이제? 아니,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어디 이쪽이랑 저는. 야, 그러니까 그걸 뻥 뚫어드릴게 아주. 그걸 침 안 넣어도 돼. 그냥 안수만 해도 그냥. 그 대신 손으로 하나님, 이게 목사님이 있으니까 뒤에 잡아. 내가 나사를 예수만 귀는 들어줄지, 어찌 예수 피. 들어줄지어다 얼지. 손은 안 되잖아, 손은 안 되잖아.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광선이 들어가면서 내 이름을 경영 치료 광선에 바란다 이 말이야. 들어가면 날 말이야 여러분들. 표적이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잘 들리셔. 아유 광선이 만난 채들이에요. 살짝 해도 벌써 다 들어왔었잖아. 여러분들, 사람들의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 침을 받아서 넣어줄 때 주님이 그 말씀이 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했구나. 그러면 이루리라. 해서 주님이 이루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기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표출이 되는 거라 이 말이야. 이제 귀가 너무 잘 들려서 걱정 없어. 아니야. 이제 내일 저녁에는 이 짝이 또 짚어줄게. 아니야. 만나게 다 들리겠고. 아주 우리 권사님 아주 붕의 금은거리 아주. 할렐루야. 왜 병원 안 가시고 귀에 고치겠다는 믿음. 그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 그러니까 나잖아. 얼마나 좋아요. 해남을 믿음으로 보이니까. 이해하세요? 이게 경험을 넘가는 지식이 없다. 경험에 따른 게 얼마나 중요한 점이에요. 그죠? 집사님이 교회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지 방을 오늘 그렇게 땀 나면 땀 그렇게 나보고 처음이죠 기도하면서 그런 경우 처음 하셨죠. 그러면 혀가 막 돌아가는 방언 유창한 방언 하잖아. 이것이 뭐냐 이 경험을 넘가 아, 이 방언이 사실이고 내용이 말하고 성령을 말 사실이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저 옆에 앉은 청년도 지금까지도 지금 막 은혜 받아갖고요. 근데 저 청년은 좀 병이 좀 있는 거고 괴로움이 있는 것 같아.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일로. 우리 방언 중에 친구 한번 나와보세요 일로 나와보세요. 나와보셔, 나와. 병도 있는 것 같아. 완전히, 맞아. 병도 닦고 가셔. 방언도 받았고, 딱 가지고. 할렐루야. 그 영육간에 감감을 얻고 가, 할렐루야. 한번 신발 벗고 오시오. 신발 벗고 오시면 돼. 은혜 많이 받으셨어. 잡고 옷자락 한번 잡아봐요. 얼마나 강력이 돼. 우리 목사님 뒤에 있으니까. 센지를 한번 경험해보라. 그렇죠. 싹 능력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강력한 능력.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럼 점점 강해져. 누가 요새 요새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럼 견딜 수 없도록 강한 능력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럼 그럼 그렇지. 점점 강해져. 그럼 분이 느끼고 있다 이 말이야. 강력한 능력이 들어오는 걸 느낀다 이 말이야. 그 경험을 넘가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경험으로 해야 돼. 고기를 먹어봐. 맛을 알때 능력도 체험을 해봐야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요. 그렇게. 야. 이렇게 하면 꼰두선수 한 대 때려서 태고당할 때 그보다 더 한 거보다 그냥 갚아버리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런 체험을 할 때 무서운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여러분들이. 가는 걸 느끼죠? 막 심장이 떨리고 그렇지 막 그냥 나가. 하나님 경고해 봐.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신비가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전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본인에게 이루어지고 그 이 말씀이 어디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 아니야. 이성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훈으로 받는 게 어디로 들어가요? 그 영혼 속으로 옮겨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힘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영혼에 걸쳐서 육으로 오게 돼서 그래서 육이 낫게 되는 거라 이 말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걸쳐야 돼요? 영속으로 들어가서 육으로 봄사로 가야 이것이 정사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가야. 육식은 떡을 먹여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산다 이 말이야. 영의 양식이 오늘 범벅에 대불리게 먹여드렸어. 먹여드렸어요. 방언 못 알아서 방언 했으니까 그 말씀 먹었잖아요.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었겠어. 이해가세요? 두 시간 반을 했어도 금방 지나갔잖아. 집에 가서 연속 꼭 봐야 뭐야 그까지 그거 다 가짜인데 뭐라고요?
얘는 꼭 봐야지. 지가 막 울어. 그러나 속으로 남편하고 싸워갖고 막 속은 죽었는데 연극을 가짜는 울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 연극인들이야. 저는 아침 드라마 팀들 때 모레 아침 드라마 팀들 전체 다 만나기로 제가 연예인의 배 기독교 연예인의 배 여러분들 원장이에요. 그래서 한 70명이 탈렛들이 근데 또 만나 밥 사달래. 지들이 밥 사달래. 나한테 내가 밥 지가 밥 사줘야 내한테 밥 사달래. 뭐라고요? 그래 사줄게. 나는 사주는 사람이야.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멋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주는 사람이 돼. 얻어먹어요. 연예인들은 안 얻어먹어 있잖아. 그래 내가 사줄게. 뭐 사주래? 중국집 최고 요리 사달래. 아, 알았어 다 준비해. 이야기해놔. 돈은 내가 걱정하는 게 달라고 하면 되지 나는 뭐. 왜? 아니 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속으로 그래. 연기하는 거. 그렇죠? 연극이야, 연극, 그거는. 근데, 그건 하나의 시효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이거는 연극이 아니에요. 영예, 여러분의 영예, 말씀을 먹이는 거야. 하늘나라 영생에 들어갔을 때, 이게 다, 여러분의 영예, 혜택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힘이 된다, 이 말이야. 배불리 이렇게 먹으면 힘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런 여러분들 붕괴를 참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거야. 아니야? 이 동네에 그런 교회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거냐 이 말이야. 여기 하나님의 교회 막 신천지 교회는 수두룩에 생긴다 이 말이야. 그들은요 가짜. 그들은 가짜들이. 그들은 가식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연기자들이 불과한 거예요. 주연급이다. 이만희가 나오고 안상홍이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장길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했다는 것을 증거는 수단은 방법으로 이렇게 주님의 피값을 지금도 저는 치르고 있는 거야. 대평생 자랑한 죄의 십자가로다. 십자가 도회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의 우리 도회 이상은 자랑할 것이 없고 다 배설물로 이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내가 이름도 성도 몰라. 얼굴 이쁜 것만 알지. 그래도 그 영적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 영혼에 하나님을 먹여드리려고 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 먹여드리려고 몸부림쳐서 안수도 해주고 침도 맡아주고 방언도 받고 하려. 그 영혼을 심었더라 하려.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오. 이해가세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이해가시마음에 정말 이거를 영혼의 사랑의 각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귀한 거. 우리 목사님이 이런 진리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걸 감사한 줄 아세요. 요새 영적 세계가 얼마나 혼탁한 세계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잘 바른 진리를 알고 살아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여러분들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저는 오늘 또 2시간 40분 동안 팍 이렇게 했는데 그러죠? 얼만큼 또 더 밤새 할까요? 갔다가 또 내일 10시에 또 오시고 여러분 하는 거 봐가지고 연장봉이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뭐라고요? 하루 더 연장할 수는 있어. 이틀은 안 돼. 죄송하지만 자든 우리요 이렇게 해서 내 심정이 그렇다 이 말이야. 아니야? 그래서 정말 뭔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라는 걸, 이 영적인 교회라는 것을 말씀대로 하는 교회라는 걸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서 정말 중재하는 교회라는 걸,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을 들을 저단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려는 교회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주님의 빚값을 산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살찌고 머리가 되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관리하고 10만원 풀쩍인다는 양을 치고 먹이는 우리 정말 여러분들 목동이 여러분들 우리 한
목사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 앞으로는 따라서 앞으로는 가난 걱정하지 맙시다. 앞으로는 병 걱정하지 맙시다. 저주받은 거 죄 끝까지 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이 교회만 오면 저주와 가난과 질고가 완전히 물러가리라 그랬어요. 알려라. 그런 목동이 이 동네 하나 있다 이 말 알려라. 알려라. 그런 목동을 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해서 정말 이 사는 동안 육신이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최고의 권사님들 상금 받고 최고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받고 주님 보좌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여종과 남종들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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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춤 하나 더 취할 것 같아. 꽂아놔가지고 잔치집에 춤을 취해야지. 우리 전사님 남한우 이름이 한우야. 한우 한우국인 아니고 남한우 그 남이라는 얘기가 우리 남한우 전사님 나오셔서 한번 맛있게 활동될 때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CD 하나 갖다 드리고 예물 준비들 하시고 우리 한국의 영광 돌리도록 할 민속춤 한번 주세요. 부채 없어도요. 예수님의 조롱을 어떻게 한번 해봐봐요. 한번 우리 권사님들하고 오늘 주파송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또 한번 불러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있어요?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 한번 해주신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그리고 소원들을 쓰세요. 제가 이제 다 기도해 드릴게요. 소원 경락기 원하면 축복받기 원하면 자식 잘 되기 원하면 모든 것들을 써주시고 잔돈만 있으세요. 나무에 난 잠가지 마래요. 조용히
할렐루야, 박수 한번 뜨겁게 우리 전사에 비해서 한번 쳐드리고 빗물에서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도 오늘 믿는 자에게 이런 교육이 있다라니 내 이름으로 세 방언을 말한다곤 어떤 분에게서는 언제적 나비란 주님의 말씀 믿어 순복하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교육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하고 손을 내므로 병을 낫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료심으로 이루어진 밤 내게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방문 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 죽은 영이 살아난 자들 성령 받아 성령의 방언을 말하는 자들 은사 받은 자들 병고침 받은 자들 오 감사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오니 받아 운명하여 주시고 저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권 물권 인권 주셔서 주일 마음껏 하고 주님의 빚값을 마음껏 치르고 성령의 원과 인담으로 능력원들을 살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여정과 남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게 되어서 돌려서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한량 없는 복을 누리고 살게 천대까지 이뤄 복을 누리고 사는 귀한 여정과 남동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행복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저 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믿는 자에게는 필요했던 새 방언을 말하며 평균의 소리를 짓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때로는 교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자 하는 이 몸된 괴물이 의해와 이정은 성범내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숨기는 교의 머리와 시청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러분들 영원처럼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사진을 이렇게 받고 가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너무 큰 은혜 이렇게 능력 전해주셨는데 우리 다 함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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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그 방언을 계속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그 방언이 모든 은사의 시작입니다. 네, 거기에서 네, 목사님이 오늘 방언을 받게 하신 이유는 그 방언을 받으신 분은 계속 방언하면은 자기 병을 자기가 이길 수 있어요. 예, 그걸 또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생각하시고 계속 그것을 하시면 이게 성장이 예,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지방에서 오신 분들에게 잠자리 숙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내일 10시에 오늘 10시에도 이렇게 많은 정말 귀한 말씀과 은혜 베풀어 주셨거든요. 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10시에 내일 또 많이 오시고 또 아픈 분들 이 지역에 사신 분들은 좀 초빙하시고 또 은혜 받고 싶은 또 오늘 방언 못 받았다 그럼 내일 또 받으십시오. 예, 엄재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초빙하시고 내일 10시 그다음에 내일 저녁엔 10시 아주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그러면 서로 나갈 때 빵 하나씩 있거든요.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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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나씩 받아서 돌아가시고 내일 10시에 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